오늘의 앱진 주요머리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VG247입니다. 파큐텍트는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영 시뮬레이션이다. 시티즈 스카이라인, 투포인트 호스피탈, 플래닛 코스터 등 최근 여러 경영 시뮬레이션이 부활했지만 리뷰어에게 그중 최고는 파큐텍트였다고 합니다. 테마파크와 롤러코스터 타이쿤을 멋진 게임으로 만들어주었던 요소가 거대 자본 게임 플래닛 코스터에는 약간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큐텍트에는 잘 살아있다고 하네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게임 핵심 개발자 셋이 애당초 설정한 목표에 있다고 합니다. 뭘 더하려 하지 말고 자신들이 사랑했던 게임을 그대로 모방하는 걸 목표로 했다네요. 즉 선배 롤러코스터 게임의 핵심을 간결하게 담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 철학에 맞게 아트 스타일도 단순합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은 단순하지 않고 풍부합니다. 다시 플래닛 코스터와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플래닛 코스터도 분명 훌륭한 게임이지만 플래닛 코스터는 초점이 끝내주는 코스터 디자인을 설계하고 그걸 1인칭으로 타는 걸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대신 시뮬레이션 측면이 뒷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경영 부분이 약한 겁니다. 게임 제목 플래닛 코스터가 게임이 지향하는 바를 보여줍니다. 파큐텍트는 좀 더 공원 전체에 집중합니다. 코스터를 건설하는 옵션뿐 아니라 공원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온 손님도 공원 전체 디자인을 보고 판단을 내립니다. 즉 단순히 코스터가 재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원 전체가 흥미로운 장소인 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 요소 때문에 경영 시뮬레이션 측면이 흥미로워집니다. 아무튼 파큐텍트는 정말 끝내줍니다. 유저 인터페이스가 좀 투박한 것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만 파큐텍트는 고전 시뮬레이션 게임의 마법과 같은 매력을 오늘날에 되살렸습니다. 2019년에 되살리기 참 어려운 그 매력을 말이죠. Come build and manage your own theme parks with Parkitect today! 락페이퍼 샷건입니다. 오버랜드는 인투 더 브리치 때문에 먼지 속에 묻히게 되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 전략 게임 오버랜드가 처음 발표된 건 2016년입니다. 그 당시 조금 플레이해볼 수 있었던 리뷰어는 오버랜드를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앞서 해보기 버전을 인디 전문 사이트에서 받아서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젠 그다지 오버랜드를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네요. 문제는 오버랜드 때문이 아니고 인투 더 브리치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버랜드와 인투 더 브리치는 아주 많이 비슷합니다. 그렇게 된 건 영화 아마겟돈과 딥 임팩트가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것 마냥 우연입니다. 그러니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만 문제는 인투 더 브리치가 너무나 뛰어나다는 겁니다. 오버랜드와 인투 더 브리치 중 뭘 플레이 하겠냐고 하면 일말의 의심도 없이 인투 더 브리치입니다. 똑같이 미니멀리즘을 추구했습니다만 인투 더 브리치는 모든 게 우아하고 완벽하게 다듬어진 느낌이라면 오버랜드는 좀 엉성합니다. 인투 더 브리치에서는 한 수 한 수가 모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선택이었다면 오버랜드의 한 수 한 수는 좀 막연하거나 의미가 없을 때가 많으며 때론 한 턴 전체가 별 의미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필 하늘이 주의를 내고 동시에 공명을 낸 게 오버랜드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하네요. 리뷰어는 매 턴이 어려운 결정이 되도록 게임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PC 게이머입니다. 스팀 상점에서 게임이 사라지는 12가지 이유. 1. 에픽스토어 독점 때문에. 2. 저작권 신고 때문에. 3. 음원 시효가 만기돼서. 4. 개발자가 자기 게임에 가짜 리뷰를 달아서. 5. 성적 컨텐츠 때문에. 6. 리마스터 버전이 나와서. 7. 기술적 문제 때문에. 8. 스팀카드 농사용 게임이라서. 9. 똥게임이라서. 10. 게임이 완성되지 않아서. 11. 개발자가 게이브 뉴엘을 죽이겠다고 위협해서. 12. 디지털 판매 개수가 정해져 있어서. 게임 인포머입니다. 왜 레드데드 리뎀션2가 2018년 다른 모든 게임들 위에 있나. 게임 인포머의 이 기사는 레데리2의 비주얼, 전투, 스토리텔링 모두를 극찬합니다. 하지만 레데리2에서 가장 빠져들게 하는 건 무엇보다 그 세계에 있습니다. 리뷰어는 그토록 살아있는 듯한 세상은 본 적이 없다며 단순히 세상을 거니는 것만으로도 게임에 빠져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기사도 있어 흥미롭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웨이포인트입니다. 레드데드 리뎀션2는 수많은 것들이 그저 장식이라 놀랍다. 레데리2는 수많은 불완전한 시스템으로 가득하며 레데리2의 크고 사치스러운 세계는 종종 거칠에 불과한 것으로 느껴진다는 기사입니다. 방금 전 기사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기사에서는 레데리2의 전투도 극찬했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레데리2의 총기는 결국 다 거기서 거기이며 슈팅도 그닥 재밌지가 않다고 말합니다. 근데 레데리2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네요. 사냥도 사실 별 상관이 없고 크래프팅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세상 자체가 사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 게임에서 많은 것들은 결국 장식일 뿐이라는 걸 깨닫고 리뷰어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겉보기엔 복잡해 보이는 시스템은 사실 별다른 목적과 가치를 갖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은 그저 그냥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 이후에도 기사가 한참을 이어지는데요. 한 게임을 두고 이렇게 정반대 의견이 나오는 게 흥미롭습니다. 폴리곤입니다. 어썸 게임즈 돈 퀵 2019 시작. 게임 스피드런 대회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첫 게임은 할로우 나이트가 될 것 같은데요. 트위치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후원금은 모두 자선단체 기부합니다. 다크사이드 오브 게이밍입니다. 앤썸의 15분짜리 새 게임 플레이 영상이 나왔다. 앤썸의 새 플레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앤썸은 올해 AAA 게임 중 가장 먼저 나올 예정입니다. 1월 25일 사전 구매자에게 데모가 공개되고요. 2월 1일에 모두에게 데모가 공개됩니다. 출시일은 2월 22일입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음 냈습니다.